애프터 얼굴 보니까 한예슬 15분 컷 쌍꺼풀 수술 고백. 배우 한예슬이 성형 고백을 했다. 한예슬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외모 관리를 위해 한 시술 경험들에 대해 털어놨다. 이날 한예슬은 내 사진을 보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전이 관리 어떻게 해요? 어떻게 늙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어요? 이런 얘기들이라며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관리와 노력들이 보상받는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 말문을 열었다. 이어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운동이다.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몸도 예뻐진다. 모든 면에서 아우라가 샤방샤방해지는 거 있지 않냐? 못해도 일주일에 세 번은 한다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그리고 탄력 관리. 여러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초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울세라를 한다며 외모 관리 비법을 털어놨다. 자세한 시술도 언급했다. 한예슬은 불세라를 할 때 너무 아파서 수면 마취를 하는데 한 번만 하면 아깝지 않냐? 왜냐면 수면 마취를 자주 하면 안 좋으니까. 그래서 한 번 할 때 울세라랑 더마톡신, 리쥬란 세 가지를 한다며 중간에 피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써마지 정도 한다.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. 끝으로 눈을 집었는데 흉터나 이런 거 하나도 없다. 쌍꺼풀이 계속 처지더라. 상담을 갔는데 이것이 5분이면 금방 집는다 해서 네 해주세요 하고 바로 수술대 누웠다. 처음엔 조금 부었는데 지금 3주 정도 되니까 많이 가라앉고 지금 너무 편안하게 일상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 앞서 한예슬은 지난 9일 개인 SNS 계정에 한 뷰티 브랜드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. 당시 한예슬은 과거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. 이에 한예슬은 해당 영상을 통해 성형수술을 했음을 쿨하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.